큰일 났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타일은 쓰고 접착제도 몇십만 원짜리 썼는데 타일 주류는 2천 원짜리 쓴다고요? 그거 뭐 대기업의 진주 목걸이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역시 리모델링 계획하시고 눈높이에 맞는 타일 고르셨는데 1,000만 원 견적 받으시고 생각보다 비싸서 견적서 여러 번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접착제와 줄눈은 어떤 게 쓰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걸 모르시면 1,000만 원 타일 공사에 2,000원짜리 줄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상만 보셔도 평생 줄눈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하실 때 디자인과 컬러톤에 대한 디테일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일도 결국에는 고가의 유럽산 타일까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견적이 놀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고가의 타일의 이미지, 타일의 본질, 그러니까 고가의 타일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은 유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자연 느낌을 좀 많이 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살리려고 하면 줄눈 선택이 중요한데 줄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타일 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줄눈에 대한 정보의 전문성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색상의 선택지는 많이 있죠. 근데 줄눈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눈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색상 선택하고 무광이냐 유광이냐 이것만 생각해서면 안 되고 사후 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는 결국엔 청소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줄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멘트계, 폴리우레아계, 그리고 에폭시계가 있습니다. 자, 줄눈 선택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가 쉽냐입니다. 시멘트계 줄눈 중에서 아파트와 같은 대형 현장에서는 대부분 종이포대로 된 가장 저렴한 백시멘트를 쓰게 되고 다음이 리모델링에서 많이 쓰는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는 줄눈제인데 여기서도 일반 줄눈제와 탄성 줄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줄눈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주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단지를 통해서 줄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신축 아파트에 있는 백시멘트 같은 경우는 공국이 넓어요. 탄성 줄눈보다 공국이 넓은데 그게 이제 붉은 모래와 같은 규사가 들어가거든요. 단가가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규사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국이 넓어 넣어서 오염된 부분을 바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청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곰팡이는 더욱더 제거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저는 청소를 자주 하시는 부지런한 분들은 어떤 줄눈제도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한번 했을 때 깨끗하고 오래가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기 쉬운 순서를 말씀드리면 종이포대로 된 줄눈, 그 다음에 일반 줄눈, 그리고 탄성 줄눈이 있고 폴리오레아 줄눈, 에폭시 줄눈 순으로 청소하기가 좋습니다. 가격도 품질만큼이나 차이가 나는데 일반 줄눈이 2,000원이고 외국산 탄성 줄눈은 7,000원입니다. 단지 한 봉지에 5,000원의 차이로 청소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욕실 같은 경우는 줄눈이 이제 3봉에서 5봉이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덱스 마페이 회사에서 나오는 탄성 줄눈은 시멘트 성분이 많고 마이크로 규사가 들어있어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오염이 생기더라도 청소가 쉬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색상이 다양한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고가의 유럽산 수입 타일은 포세린 타일이 많은데요. 타일 표면에 대리석 그대로 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자연 느낌을 이제 최대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줄눈을 제대로 매칭시키지 않으면 타일 본질의 이미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눈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덱스와 이제 마페이 탄성 줄눈은 매칭 컬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덱스의 이제 샘플판이에요. 이쪽은 이제 컬러풀한 부분은 일회용 줄눈인데 이제 저희가 따로 다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페이 제품도 이거 이상으로 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줄눈 선택을 잘 하시게 되면 타일에 줄눈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냐 아니면 묻힐 것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타일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줄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파울 느낌의 폴리오레아 줄눈, 무광 에폭시 줄눈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줄눈은 이제 물이나 오염 물질이 거의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매우 쉽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단가가 비싸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제품 중 이제 퀄리티 선택지가 높은 것은 에폭시 줄눈입니다. 자, 에폭시 줄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풀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폴리오레아 줄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FG4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줄눈을 굳혀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시멘트 줄눈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백시멘트 포대 줄눈으로 된 거는 공급이 넓은 거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또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멘트계 줄눈 중에서 이제 탄성 줄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에폭시 줄눈은 E15로 해서 저희가 강도 테스트를 했던 영상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에폭시 줄눈 같은 경우는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폭시 줄눈의 강도는 그렇게 좀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일에 들어갔을 때 물에 침투도 안 되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상태를 처음처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폭시 줄눈을 줄눈 게 이제 명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만큼 비싸겠지만 만족도는 명품 그 자체입니다. 줄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감은 인테리어의 핵심입니다. 자, 마감을 위해서 또 실리콘도 있잖아요. 여기서 또 아덱스에서 이 디테일을 또 생각을 해서 바이오 실리콘 SM 플랩스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건을 팔기보다 이거는 철학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만한 실리콘의 대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눈 색상을 맞추고 그 다음에 타일에도 실리콘이 들어가잖아요. 코너 부위에.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맞추는 게 진짜 그게 인테리어의 핵심이고 인테리어의 디테일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인테리어 마감하실 때 타일 줄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눈 물에 침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에폭시 줄눈이라는 거. 여기까지 아셨으면 줄눈에 대한 건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줄눈 선택 놓치지 마시고 만족하는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